이세 뜻은 뭘까요? 가지다 보니까. 오케이, 가지다 먹다? 그래. 여기저기 막 뜻이 막 섞여 있어. 아직 섞여 있네. 정리가 지금 좀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먹다란 뜻이죠. eat, 먹다. 가지다 나중에 먹던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하다시죠. 뭐뭐 하다니까. eat, 먹다.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corn이죠, corn. corn. C-O가 co, R-N이 earn, corn. 어?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corn. corn이 아니고, corn. kern이 아니고, kern이 아니고, corn. corn. 얘가 co. 코어 코어 오케이 자 뜻은 옥수수죠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코어 옥수수 오케이 그러면 eat corn 한번 eat corn I eat corn 하면 나는 옥수수를 먹는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have 가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있죠. have have 여기 오케이 먹다라는 뜻이 세 개나 있네요. 예 그다음 세 개? 두 개였는데 계속해서 먹다란 뜻을 가지 내가 뭐뭐 있었어야 먹다. 어? 콜이 옥수수지 그냥 먹다가 아닌데요. 펀? 오케이 먹다는 have하고 eat이 먹다란 뜻이었죠. 다른 애가 또 먹다란 뜻이 있었나요? 오케이 그다음 얘는 캠프 뜻은 오케이 캠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캠핑하다 야영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캠프라는 뜻도 있고요 야영하다 이런 뜻이면 무슨 시로 쓰이는 거예요 하다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름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do 뜻은 Do. 두의 뜻이 뭐,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하다란 뜻이죠, 하다. do. 오케이, 그래서, do the dishes. 이런 식으로 쓰여요. 이게 접시거든요. 접시들이거든요. 그러면, 접시들을 한다란 얘기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케이 접시들을 한다라고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설거지 한다 이런 뜻이야 do the dishes 설거지 한다 그 다음에 홈워크가 숙제거든요 그러면 do homework 하면 뭐겠어요 숙제를 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do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당연히 하다시고요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야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have have의 뜻이 뭐예요? have 가지다 먹다 eat 무슨 뜻이에요? 먹다죠 오케이 이런 애들 전부 하다시고 이 속에는 두가 숨어 있어요 have 속에도 두가 숨어 있고 eat 속에도 두가 숨어 있어요 들어 있어요 뭐안 보이지만 오케이 계속해서
빨리 읽거든 말해주세요. 그렇지,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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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끝까지 안 읽었잖아. 카트까지만 읽었잖아. 끝까지 읽어야지. 카트. 카트윌. Cartwheel. Cartwheel 뜻은 옆구르기예요. 오케이, 너무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Cart 여기까지 Cart고 WH가 H 소리 안 나서 U, W 소리만 E가 E, L이 U. 그래서 wheel, Cartwheel. 오케이, 계속해서 can. 할수 있다. 그럼 I can do 한번 해. I can do. I can do it은 나는 그것을 할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다음 with care 뜻은 With care. 오케이, 그냥 조심스럽게 해줘. With care는 With care. 조심스럽게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어찌시라고 할 거예요. 어찌시. 오케이, 어찌 자른다, 조심스럽게 자른다. 어찌 걷는다, 어찌 걷는다, 조심스럽게 걷는다. 그래서 어찌시는 하다시를 꾸며줍니다. 어찌하다를 만듭니다. 그럼 book, check,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play ball, 무슨 뜻인지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 하는 거에 3배씩 시간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플레이볼 뜻은 고래 플레이어 오케이, 공놀이 한다는 뜻이죠. 공놀이 한다. 플레이볼, 공놀이 한다. 플레이가 무슨 뜻이에요? 놀다고요. 볼이 공이니까 공 가지고 놀면 공놀이 하는 거지 뭐겠어요? 플레이볼. 콜드야 이게? 콜드 여기 있고요. 컬러. Color. 오케이, 또다 죽어가고 있죠 서서히. 컬러 뜻이 뭐예요? 색깔. 색깔 또는 색칠하다는 뜻이고요. Color. 헤어라고 들리던가요? Her. Her. 뭐라고 불려요? Her. 분명히 헤어는 아니죠. 헐죠. 오케이, 그래서 자 채빈아, 얘가 왜 헐가 되는지를 네가 공부할 때 H가 who 됐고 E가 여러 가지 소리 중에 어 됐고 R이 all 됐으니까 이게 헐이지 헤어는 아닐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걸 할수 있는 게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뜻을 말할 수 있는 게두 번째 목표야. 이거를 hair라고 읽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her의 뜻은 뜻만 다 까먹죠? 오케이, 덜해서 그렇죠, 뭐.
이제 단순하게 파닉스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단어도 암기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글자를 보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뜻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한 걸음 더 가야 될거 아니에요. 헐의 뜻은 그녀의죠. 그녀의. Her. Her book은 뭐예요? Her book. 헤이, 북도 우리말로 해주면 안 될까요? 기왕이면? 그렇죠. 지지 끌려다니는 느낌이 막 납니다. 공부할 때. 막 내가 스스로 막, 아, 그래, 헐의 뜻이 이러니까 헐북이 뭐겠다. 내가 꼭 다, 이번에 선생님 질문에는 꼭 답을 맞춰야지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지지 끌려다닙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계속해서. 피스닉입니까 이게? 한번 들어볼래요?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뭐래요? Go on a picnic. 저 안 들리는 건 아니네. 안 들리는 건 아니니까 이게 왜 피크닉이 됐는지를 생각 안 하면서 공부한다는 얘기죠. P가 푸 됐고 I가 E 됐고 C가 크 됐으니까 여기까지 피크고 그다음에 얘가 닉네, 그렇지. 피크닉이네, 피크닉.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한다는 얘기죠. 헤, 오너 피크닉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채빈아, 내 공부하는 거야, 네 공부하는 거야. 나 좋으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 이제 몇 학년이야, 채빈? 4학년이지. 4학년이면 이제 영어 단어를 읽고 뜻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문장까지도 원래 할수 있어야 돼. 연습하고 있는데. 그래, 고오너 피크닉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었나요? 캠핑을 간다 그래요? 그러면 고오너 캠프는 뭐하지? 고오너 캠프. 그게 캠핑 가다 그렇고요. Go on a picnic. 피크닉의 뜻이 뭐니까? 아, 피크닉이 이런 뜻, 이거 공부할 때, 아, 피크닉이 이런 뜻이니까, Go on a picnic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 피크닉은 뭔 뜻이야? 피크닉,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쵸? 평상시에. 피크닉, 처음 들어봐요? 피크닉이란 말을? 저 어디서 들어봤죠? 그러면 이거 공부하면서 아 피크닉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응? 피크닉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고어너 피크닉이. 그럼 피크닉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동안 채빈이가 이렇게 피크닉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 피크닉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 공부할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 해봤어요? 그걸 알게 돼서 기뻤나요? 피크닉이 무슨 뜻인지 드디어 알게 돼서 기뻤나요? 안 기뻤어요? 그게 네가 안 외워지는 비결이야, 채빈아. 아, 피크닉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 알았다. 이런 기분이 들어야지. 이게 익혀질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이게 잘안 익혀지는 거고.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네가 가져야 되는 공부에 대한 태도지. 다음. 컷. 뜻은? 자르다. 미장원 가서 커트 한다 그러죠. Cut. 머리를 자른다는 얘기죠. 컷. 자르다. 헤이. 와, 단어 하는데만 20분 가까이 걸리고 있어, 지금. 17개 하는데 20분. 하나당 막 1분이 넘어 걸린단 말이야. 하나당 한 길게 잡아야 15초 정도 걸리거든. 원래 선생님이 잡고 있는 건. 근데 하나당 1분씩 걸렸어, 채빈아. 자, 이번 문장은 쉽죠? 읽고 뜻 말해주세요. Can and team. 뜻은?
오케이. 책 제목인데, 켄이라는 애하고 팀이라는 애가 등장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제목이 뭐였다? 켄앤 팀. Ken and Tim. 오케이. 계속해서. 켄. Ken. 등장인물 소개죠. 책에는 켄 이렇게 하면서 위에는 켄의 얼굴이 그림으로 보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팀. Tim. Tim. 마찬가지 두 번째 등장인물 이렇게 하면서 팀의 얼굴이 보이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Tim and Ken. 팀앤 캔. 무슨? 그렇죠. Tim and Ken. 이번에는 책의 그림에 팀의 얼굴과 켄의 얼굴이 나오면서 둘을 소개시켜주고 있죠.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그래서? Tim and Ken. 오케이, and가 그리고란 뜻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and가 그리고란 뜻이야. 팀과 그리고 켄. 팀앤 켄. 계속해서 a pin. A pin. 뜻은 하나의 핀. 문장 속에 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알파벳 A가 아니고 하나라는 의미라 했죠.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A pin. A pin. 아 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im and Dumpy. Team and the pin. 무슨 뜻이죠? 핀에 찔렸다. 아, 그런 뜻이던가요? 밴드가 무슨 뜻인데? 이거 하면서 엔드가 이런 뜻이구나, 더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엔드는 무슨 뜻이고 그리고란 뜻이고, 그럼 더는 전번에도 알려줬어요, 선생님. 이제 다섯 번째 알려줍니다.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그란 뜻에서 그, 아까 나왔던 그거 할 때, 그. 그, 팀 앤드 더 핀이 아까 채빈이 했는 팀이 핀에 찔렸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팀 앤드 더 핀은? 팀과 그 팬. 오케이, 아까 나왔던 그 팀이 그 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지금. 팀과 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팀 앤드 더 핀. 팀앤더 핀. 팀 앤드 팬. 오케이, 그다음. 팀핀 이즈 캔. 오케이, 뭐 이상하게 읽지 말고 하나씩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한번더 뭐라고? Pin, it is can. It is가 도대체 어딨어? It이. 선생님 아무리 봐도 여기에 이건 안 보이는데. 채빈이는 보여? 근데 왜 쟤를 넣어서 읽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Okay. 그러니까 채빈이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고요. 글씨 써 있는 대로 읽어야죠. 물론 채빈이가 it is를 어디서 많이 봤을 수는 있어. 근데 여기에는 it is는 없어. is는 없어. 채빈아?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The pin is in can. 뭐라고요? The pin is in can. 오케이, 목소리 또다 죽어갑니다. 그쵸? 뭐라고요? The pin is in can.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던가요? The pin is in can.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딨죠? The pin is, 그 핀이 is,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핀이 있다, in can.
캔 속에 이 말이죠. 핀이 캔 속에 있다는 말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케이, 캔이 핀에 찔렸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Okay. 뭐라고요? 한번 더. The pin is in can. The pin is in can. The pin is in can. 오케이. Okay. 계속해서. Team. Team. So, 캔이 핀에 찔렸는데 팀이 그랬단 말이에요. 팀이 녀석. Tim. 오케이. Okay. 팀 도망가야 되겠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Run, team, run. 뭔 소리예요? 도망가란 말이죠. 캔이 쫓아와서 자기들 핀에 찔렀기 때문에, 화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Run, team, run. Run, Tim, run. 오케이. 그래서 오늘 문장은 되게 쉬웠죠? 그렇죠. 눈치챘겠지만, 한번 쉬운 책 읽기 나오면 그 다음 책은 어려운 책 읽기야. 미리미리 나눠서 수요일 전까지. 오케이. 좀 정성껏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늘 부탁하는데. 할 거면 제대로 좀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채빈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한번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채빈이는 학원에 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하는 거 한번 보고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요일까지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